남은 시간 동안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분위기를 한마디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키워드 배틀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문장 또는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요약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또 어떻게 한 문장으로 시장을 요약해서 키워드를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날로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이 키워드 배틀.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를 주셨을지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의 시장을 요약하는 한마디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마디가 기네요. 자, 하창원 본부장의 키워드는 어기여 디여차 뱃놀이 가잔다라는 이렇게 긴 키워드를 주셨는데, 자, 본부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어기야 디어. 자, 자. 네. 그렇죠. 하면 바로 나오셔야죠. 아,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네. 아, 준비 안 되셨군요. 네, 준비 안 됐습니다.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어기야 디어차. 네. 뱃놀이 가야 잔다. 네, 딱. 뭔가 조선주와 관련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네, 조선주 네. 맞고요. 최근에 약간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장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조선주로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주 하면 아마 머릿속에 뭐 예전에 수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부가 선이죠. 뭐 LNG 선이라든지 또 컨테이너 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또 이 해상 운임 관련된 쪽에서의 워낙 좋은 실적들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선 발주 주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발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성과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과 또 고부가 산업,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는 LNG선에 대한 이런 꾸준한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IMO 2020 이후에 이런 황산화물을 계속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줄이게 될 때 사실 이제 스크러버라는 탈황 장치를 장착을 해서 기존의 선박들을 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해양에 이 오염물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항구 부분에서도 좀 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선박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따른 수준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 2018년도 때 굉장히 좀 큰 수주들이 있었고 21년도에도 큰 수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주 물량들이 상당 부분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주를 받기 위해서 좀 낮은 가격에라도 사실 수주를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두둑하게 받아놓은 상황이죠, 수주가. 그러다 보니까 뭐 도크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과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향후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선업 특성상 이런 조선에서 수주를 받은 이 금액들이 장부가로 나뉘어서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가 나눠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인도가 본격화가 되면서 또 후발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장부가로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었던 업황에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로 되고 있고 뭐 추가적인 수주들 특히나 뭐 카타르에서도 대규모 수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가 되게 된다면 충분히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노래를 안 하시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많이 해주신 하창원 본부장님의 조선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어쨌든 조선주들은 계속 이제는 뭐 어쨌든 수주의 이런 잔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될 것이다. 시간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도 계속해서 기대감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사실 주가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표 종목으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삼성중공업을 일단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일단은 이 목표 매출액이 8조고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인데
사실 작년보다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좀 기대감을 굉장히 좀 커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이 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공시가 나왔는데 아직 적자 부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거든요. 뭐 30%대, 50%대씩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손익구조가 좋아지게 된 계기가 뭐 원소재가 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철강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주 시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주를 쌓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과 인상 흐름들이 굉장히 실적에 기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LNG선에 대한 뭐 수주 공시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고정비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조선 4사들 중에서 사실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과거 전례들이 있고요.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선이 좀 위주다 보니까 이런 자금의 회전이 좀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액화 천연가스 선이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자체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좀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양 플랜트 시장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좀 기대감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 확실히 탄력적으로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죠.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성광밴드를 좀 꼽아봤는데 사실 뭐 조선사들은 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 피팅 업체들이 이제 조선업들이 호황을 겪게 되면은 네. 같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수주에 대한 잔고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은 시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런 부양책들이 나오고 이 조선에 대한 플랜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팅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성광 밴드와 태광이 양분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성광 밴드가 비중이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서의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자들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들이 개선되는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 적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LNG 플랜트 관련된 부분에서 30년까지 조금 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부터 거기에 따른 이제 이음새들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되면 또 밑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삼각밴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뭐 대우조선해양도 좋지만 삼성중공업과 성광밴드 피팅 업체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조선주 이렇게 저희가 뱃놀이 가자라는 백고동 소리가 들린다 이런 키워드를 선정을 한 것을 박정식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대표님도 보셨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키워드를 보시고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습니까? 네, 역시 조선주가 가면 네. 철강이 가겠죠. 아, 그래서, 철강으로 또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좋은 현대제철을 꼽아 보았는데요. 아, 오늘 또 잘 가고 있는 현대제철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제철 쪽에는 다양한 이슈력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 거기다가 터키의 지진으로 인한 제철소의 타격, 또 현대차의 최대 실적, 조선 섹터의 빠른 실적 회복력,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 현대제철이 한 6% 정도 네. 강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현재 3만 8천원에서 4만 1천원짜리까지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슈력이 더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의 열혈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정도 인상을 하는데 올해 네. 들어서 1월 달에 한 번 인상을 했고 2월 달에 한 번 인상을 했고 3월 달에 또 한 번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 정도 인상이 되는 상황인데 지난해 철강석 가격이 하반기 동안 80톤에서 80
100달러에서 9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127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기조이기 때문에 2023년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강력한 수급력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랑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제철까지 박정식 대표님은 조선주 보다가 조선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서 제철, 철강 종목을 좀 보자. 그중에서도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제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제철 어떻게 보세요, 부문장님은?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많고요. 거기다 중국 양회에서의 사실 또 부양책도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일단 양회 전까지는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대 이하의 그런 부양책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뭐 민감주 안에서도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오늘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은 많네요.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뭔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를 포함해서 현대제철까지 한번 저희 생각을 넓혀봤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정식 대표의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의 키워드도 역시나 노래의 가사네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배터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감은 옵니다. 대표님도 역시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님, 저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네. 일단은 노래는 잘 모르겠고요. 네. 자, 일단은 이런 제목으로 정한 게 네. LG나 삼성, SK가 배터리 생산으로 많이 협업을 아니 서로 경쟁을 했죠.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배터리 충전 서비스로 이동을 해서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 배터리 충전 서비스는 SK 그리고 범 LG가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SK그룹이 전날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전문업체인 SK 시그넷이 영국에서 지난해 12월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첫 수주를 올렸고요. LG전자를 비롯해서 LG그룹이 LS그룹과 그리고 GS그룹과 같이 위 범 LG가 충전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전문 업체인 애플망고 지분을 GS그룹과 같이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도 전국에 24개의 초고속 충전소 유지보수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같이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폭넓게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기차 관련 충전 서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충전 관련된 사업을 대기업들이 마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한번 이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이 충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종목들을 오늘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장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네. 디스플레이 텍을 먼저 디스플레이 한번 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D 모듈 전문 제조업체인데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 모듈용 LCD 모듈을 OD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 중에 있고 특히 이제 뭐 미니 노트북, 갤럭시 탭 등 이런 모바일 IT 제품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오늘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서비스 중인 전국 24개 초급속 충전기 유지보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17.4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기 관련 이 종목으로 오늘 강력한 네. 부각력을 받았는데 이미 지금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로서 메리트는 있지만 우리가 따라잡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그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7,200원에서 8,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좀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디스플레이 택에 가장 주목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전기차 충전 관련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이제 또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종목 한번 봐야 되겠죠. 좋죠. 바로 그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자,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셋톱박스, 그리고 비디오, 그리고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영상기기 전문 업체였는데 최근에 이 자동차 쪽으로 실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몇 년간 수천억 대의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이 충전기 제조 서비스 전문 기업인 휴맥스 EV를 손자회사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알티캐스트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티캐스트는 또 전기차 충전 플랫폼 업체인 차지인의 지분을 보유 중에 있는데요. 특히 2022년 4월 자회사 휴맥스 모빌리티가 이 휴맥스 EV를 통해서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 조이 EV를 운영하는 제주 전기차 자동차 서비스 지분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로 진출을 하였고 거기다가 대형 채비에까지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 회사로는 가장 공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 적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네. 순자산가치 2,9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1,671억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 13일 날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 대비 상승력이 나오더니 또 2월 16일 날 또 한 번에 나오고 오늘까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고점만 높여가는 상황으로 일종의 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쌓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3,800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100원대 이상 바라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4,300원 정도 찍어볼 수 있고 4,3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6,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식 대표는 이 자동차,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모멘텀을 받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종목들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텍과 휴맥스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또 키워드가 공유해드렸죠. 하창원 본부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네. 배터리와 관련된 이 충전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아모센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모센스. 네, 뭐 아모텍, 아모 그린텍, 뭐 아모센스 다 3종, 3청대인데 어쨌든 아모센스가 이 차폐와 이 무선 충전 모듈로 관련된 사업 구조가 굉장히 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이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20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이런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사실 관련돼서 좀 주가에 부각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제 뭐 리비안이라든지 아모 그린텍에 또 자성 부품을 공급하는 이력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18년에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고출력 차폐 시트 특허를 좀 출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선 충전 제품 개발로도 좀 이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핵심은 와이어리스입니다. 휴대폰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기에도 이런 와이어리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해당 기술력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 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단기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지만 이게 빠르게 눌리면서 저도 좀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조금 하락 우하향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지금 수렴 단계까지 왔고 뭐 역삼각형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한 이벤트들도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대 가격대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16,000원대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부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전처럼 주가가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18,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창원 본부장은 아모센스를 살펴보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자, 박정희 대표님도 아모센스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다 좋아 똑같은 의견이긴 한데 네. 다소 조금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 좀 있어 뭘까요?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흑자 전환, 그 적자였다가 흑자로 좀 전환되는 기조이고 모든 것이 좀 좋아 보이고 매출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지만 네. 이미 이제 상장했을 때부터 좀 고평가로 상장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가총액이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상승할지는 좀 알 수는 없으나 일단은 최근에 좀 매집력이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단기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모센스 이렇게 박정식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뭐 흑자 전환되고 있고요. 네, 실적적인 부분에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암호 삼형제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장 초반부터 조금 고평가에 대한 이슈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 지금 이제 충전소 같은 경우가 이런 전기차 비중 확대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실적적인 이런 확대 부분들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일단 단기적인 매집력이 좀 보이고 있고 또 관련돼서 특허 관련된 기술이 워낙 많이 보유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위주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장 당시 약간의 고평가 평가는 있었지만 어쨌든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사업을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주가도 함께 좀 동반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사과 관련해서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그리고 아모센스까지 함께 또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 좋은 투자 포인트로 함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키워드 배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조선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짓궂게 막 노래 불렀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꼭 들을 겁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